내사자가 떴다고 하고 이제 내사 판정이 나면은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이식자가 있기 때문에 장기를 가져와서 이식을 바로 진행하게 돼요. 심장 적출 수술과 심장 이송을 위해 오늘은 의사, 간호사, 체외 순환사가 한 조가 되어 움직인다. 소아 심장 이식이다. 뇌사자 기증자가 희박한 소아 심장. 소아 심장 수술만 20여 년 해온 곽재건 교수도 소아 심장 이식은 손에 꼽을 정도다. 드문 기회라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오늘 하는 애는 좀 아기가 작고 작은 어린이라서 아기라서 그 심장 공여가 잘 안 나와가지고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3살 채성이는 이 순간을 위해 장장 21개월 동안 병원에서 기다렸다. 우리나라 최장 기간이다. 항상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빨리 이식 생겨야 되는데 되게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식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걸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나면 잘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었는데 늘 총각을 다투는 데다 타이밍이 생명인 심장 이식 수술. 구급차 대신 기차를 선택한 이유다. 그 장거리일 때는 시간 맞추려고 이렇게 이동하기도 해서 대신에 앞뒤로 구급차가 좀 배치가 미리 되어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나 이런 사정이 도로 사정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베테랑 심장 전문의에게 심장 이식은 수술 기법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다. 하지만 공여자 수술과 수혜자 수술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식할 심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절차가 수술의 중요한 한 과정인 셈이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심장 수술이라 할 수 있다. 한쪽에서 공여자의 심장 적출을 시작하면 다른 한쪽에선 이식 수술 준비를 미리 해둬야 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서로의 진행 상황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병원이 가까워 올수록 모두들 말이 없어진다. 각자 머릿속으로 지금껏 수없이 돌려본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다. 곽재건 교수가 공여자 아이의 심장 적출에 들어간 그 시각. 서울 김웅환 교수팀도 이식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저기 들어가 볼까? 아니야, 느낌 왔어. 최선이만 들어갈 수 있어. 엄마 아빠 못 갔는데. 태어날 때부터 심부전 때문에 숨쉬기도 활동하기도 어려웠던 채성이. 이제 겨우 3살인데 심실 보조장치를 달고 2년 가까이 병원에 살았다. 집보다 병원에서 산 기간이 더 길다. 보호자는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게요. 세상이 생년월일이 안 되죠. 전날 해외 출장을 떠났던 김웅환 교수는
몽골 공항에 도착한 직후 채성이의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당일 출발하는 귀국행 비행기를 잡았다. 김 교수도 21개월 동안 기다려온 수술이다. 주치의로서 이 수술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었다. 안녕.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했지만 채성이의 심장은 회복되지 않았다. 채성이에게 심장 이식은 마지막 치료이자 유일한 치료다. 잘했다 채성이 잘하고 와. 아, 네. 해드릴게요. 바지 가까이 엄마의 심장이자 엄마의 모든 것인 채성이. 지금 이 순간 엄마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뿐이다. 지금 들어왔잖아요. 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 21개월 기다려서 정말 오래 기다리는데 혈액형이 O형이어가지고 O형은 O형이 구하기가 어렵고 또 애들은 특히 더 어려워서 말하자면 국내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그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런데도 이 작은 아이가 그 오랜 기다림을 잘 버텨주어 얼마나 대견한가. 재성이는 이 순간을 맞기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버텨왔을 것이다. 그러니 의료진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장기 유착이 심하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먼저 유착된 부위들을 잘 방리해 놓는 것이 이식 수술을 위한 기본. 그 다음은 타이밍이 문제다. 도너가 멀리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도너랑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 그 도너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빨리 와야 되는데 또 교통이 또 어떨지 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한순간도 희망을 버린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갑작스레 오늘이 올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렸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이 순간. 약간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도 계속 수술할 것 같았다가 못하고 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믿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번에는 잘 받게 잘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다행히 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공여자 아기를 가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냥 좋아하기도 좀 저희한테는 너무 좋은 일인데 또 그 부모님들은 너무 슬픈 날이잖아요. 그래서 좋아 마냥 좋아하기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8분
지연 가능할 것 같은데. 어, 8분 지연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빨리 가야 돼. 이제는 정상적인 보존. 네. 시간. 네, 시간 싸움. 이렇게 딴 분 보기신데. 아, 이거 놓치면 15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심장이 또 그만큼 허혈 상태에서 15분 더 있는 거니까. 통영 팔먹고.